자, 그리고 마지막 후보.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? 방탄소년단! 좋다! 잘생겼다! 나랑 닮았다! 네. 아, 또 선을 넘었네요. 네, 아미 여러분 죄송합니다. 사랑합니다. 자, 여기까지 후보분들이었고요. 자, 올해 네티즌 인기상, 그럼 수상자를 발표하겠습니다. 2019 멜론 뮤직 어워드 네티즌 인기상 축하합니다. 방탄소년단! 선배는 아티스트와 팬들이 함께 축하받아야 할 네티즌 인기상. 주인공은 방탄소년단입니다. 전 세계적으로 소셜과 온라인에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방탄소년단. 올해도 이 상 전 세계 아미가 함께 받는 상입니다. 그 제가 오늘 꿈을 꿨습니다. 아미랑 좋은 추억 보낼 수 있게 막 그런 꿈을 꾸었는데요. 저 지금 이상 받고 지금 제가 소감하는 게 꿈인 것 같습니다. 너무 떨려서 정말 감사하고 정말 사랑합니다를 이상으로 더 표현을 하고 싶은데 지금 아직까지 좋은 단어를 찾지 못했습니다. 정말 사랑하고 아미분들 정말 고마워합니다. 그리고 오늘 무대 기대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